안녕하세요. 부양란 무봉입니다. 오늘은 반가운 소식입니다. 오늘 우리 판매 방송에 맞춰가지고 기다리던 먼저 책 구매하신 분들이 있다니까. 호야님이 책 발간한 거 구매하신 거 오늘 이제 가지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딱 오실 건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구했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 월요일 그 다음 이번 주 다음 주 안으로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배송을 할 거예요. 우리 농장에 요즘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조금 이제 그걸 해가지고 한가한 날 해가지고 우체국에 가가지고 일일이 봉투를 넣어가지고 그렇게 할 건데 그때까지 조금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시고 요게 책을 만드신 분 우리 호야님 직접 오셨습니다. 요게 조금 잠깐 설명해 주세요. 이때까지 감사드려야 할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잠깐, 호야입니다. 잠깐 얼굴 보여주세요. 전국 하면 얼굴 보여, 호야님은 얼굴 보여주셔도 됩니다. 아, 면도를 안 했어.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냥 하세요. 네. 면도를 안 했어. 아, 예, 안녕하세요. 호야입니다. 국내 가정에서 이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데, 실제로 이걸 어떻게 뭐 키워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았어. 그래서 이게 이제 부양란 그 무풍 사장님하고 부양란에서 전시회, 그 다음에 각종 꽃 보고, 이제 보고 느끼고 배운 점을 토대로 해서 이거 만든 거라서 어느 정도 신빙성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혹시 이거는 뭐 저희가 이거 판매 목적이 아니고 뭐 한정품으로 한 거라서 뭐 전체적인 판매는 뭐 이루어지기는 어렵고, 부양 우리 사장님께서 뭐 유튜브하고 한정품으로 지금 50건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좀 아쉬운 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꽃을 보는 이 눈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전문 아는을 한 곳을 정하고 와서 방문을 해서 보고 넣고 듣고, 그 다음에 이거 전시회 이런 부분에서 자꾸 보면은 꽃에 대한 시야가 굉장히 넓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뭐이 자그만 이 증성이 우리 우크라이나 좋아하시는 분한테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네. 책은 다른 카틀레하고 포함된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우크라이나에만 관련해서 이게 책이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도움이 조금 되실 거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러면은 다음에 또 2탄은 카틀리아를 주문을 하실 건가요? 예, 2탄은? 지금 이제 2탄은 이제 카틀레 종류가 뭐한 45종, 50종이라고 운종이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 지금 벌써 시작을 했습니다. 했고, 이거는 우크라이나 전용 그 책이고, 카틀레아 쪽에는 페이지가 한 200페이지 정도. 근데 그거는 사실은 우리 국내 베란다 환경에서 실제로 그 키우는 이제 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은 자생지 이런 걸뭐 구글에 가면 다 들어가 있지만은 이제 국내에서 키우는 방법이 제대로 정립이 안 됐기 때문에 국내에서 내가 키우고 느낀 부분을 공유를 하는 거라서 뭐 베란다 부분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예, 같으니까 부양에서 또 많이 듣고 40년 또 우리 경력에 우리 무봉 사장님 얘기를 많이 듣고 보고 예, 배운 거 토대로 한 거기 때문에 아주 뭐 유익한 자료가 되지 싶습니다. 예, 또 그래 하고 3편은 제가 또 하나 더 바랄 게 있는 거는 덴드로비움도 아니십니까? 한번 해보고 또 종합편까지 아니십니까? 끝까지 마무리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또 계신 분은 우리도 같이 우리 카페 회원 도움분 주신 분 여사님입니다. 여사님도 이게 많이 협조를 해가지고 오늘 같이 이제 기한걸음을 방문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사님 잠깐 소개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여산입니다. 뭐 제가 이렇게 뭐 배운 거는 우크라이나를 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또 처음부터 제가 이렇게 뿌듯하게 이 책에 저의 느낀 점이라든지 키우는 방법을 갖다가 같이 공유하고 같이 키우는 게참 좋아서 같이 책을 갖다가 좀 좋은 아닌 조언도 조금 드렸는데, 그래도 제가 처음으로서 이렇게 책을 먼저 받으니 기분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고 앞으로 좋은 정보 아니십니까? 우리
조금 많이 노력해가지고 취미가지들이 이때까지 다 모든 분들이 다 기를 수 있는 대한민국 그날까지 되도록 아니겠습니까? 많은 이제 도움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열정을 쏟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이게 저희들 이번 주 안으로 저희들이 이제 요거 수고하신 거 요거 수고하신 거 요걸 이번 주 안으로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다음 주 안으로 저희들이 배달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딱 한 50건 한정입니다. 꼭 구매가 필요하신 분은 저희들이 전시회 전에 한 50% 더 출간을 할 테니까 부양에 오신 분 한해서만 저희들이 그 판매를 할 겁니다. 판매를 하는데 그때 그 꼭 필요하신 분은 그때 오신 방문해가지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때는 50건 더 발간을 하겠습니다. 그거 너무 많은 요청이 계셔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한창 저희들이 예쁘게 꽃든 피든 거고 저희들이 지금 꽃이 지금 많이 없는 편입니다. 없는 편이라 가지고 요거는 노빌리오하고 비올라시아 이제 교배종인데 이거는 그래도 막 노빌리오처럼 가장 향이 굉장히 까맣게 잘 나옵니다. 야, 멋있죠. 그러니까 네. 오늘 요 이 시간 이후 판매 방송을 해보도록 하고 지금까지 이게 책자 만들어 주시고 이래 가지고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예, 저희들이 이제 판매 방송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요거 안으로 들어가면서 저희들이 잠깐 판매 방송 하면서 이제 그렇게 워크랜드는 간혹 이렇게 한 개씩 펴 가지고 있습니다. 피해가지고 있고 콩갈라도 이렇게 피가 있는데 이런 거는 아직까지 조금 여름철이라 가지고 저희들이 판매를 안 하고 앞으로 지금 노빌리오 아말리아 세미알바들은 이렇게 이제 이렇게 꽃이 피는 거 있습니다. 피는 게 있어가지고 지금 요 아이들은 지금 판매가 안 되고 이미 조금 저희들이 다 이루어졌던 거. 한번 봐보세요. 예쁘죠? 오랫동안 이렇게 저희들도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요거 안에도 저희들이 계속 저희들이 올해 많이 빠졌죠. 또 내년에 있습니까? 막 쭉 많이 들어올 거예요. 많이 들어가지고 스콘빅기아 톰슨이야, 그죠? 야,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길이 내 키보다 더 높습니다. 여기는 지금 넬리아들이 피어가지고 있고요. 아마 다음 방송에 요는 이제 요게 또 나갈 거예요. 꽃이 피면은 저희들은 꽃 확인 시기 주고 아니십니까? 확인 시기 드리고 아니십니까? 저희들이 판매를 할 겁니다. 요거는 밀레리, 그죠? 밀레리도 예쁘게 많이 피었습니다. 요쪽에 지금 판매 방송을 들어와서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모샤이 셀룰이고 제가 지금 판매 방송 오늘은 앞에 분량이 조금 많아 가지고 오늘 한번 지나갈 테니까 두 번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단히 보시고 그렇게 이제 구매하시기면 오늘은 워크랜드 두 개 들고 나왔습니다. 두 개 들고 나왔기 때문에 꽃은 요런 화형으로 뵙니다. 이게 전진이 두 개고 발부수는 열 발부가 훨씬 넘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발부 정도 됩니다. 꽃은 요 꽃이 핍니다. 뭐 그러나? 요 꽃이 핍니다. 요 앞으로 조금 땡겨 보겠습니다. 요 꽃도 반듯하게 피는 거예요. 셀룰리아 마르몬노하고 스티포 사토스 슈퍼 요렇게 꽃이 피는데 요 꽃이 티포로 핍니다. 티포로 피는데 가격은 1번 가격은 35만원입니다. 벌브는 전진 두 개에 벌브는 11발브입니다. 이것도 사토시 본 라벨이 들어갑니다. 사토시 이제 가지고 왔던 거 제가 이제 그냥 그대로 아직까 분촉함은 안 하고 그냥 그대로 판매되는 거예요. 2번도 ST 넘버 120번이에요. 120번인데 티프누이 카스트로하고 티포 마르시오 실베이라하고 있습니까? 근데 꽃이 굉장히 정형화로 피는 그런 꽃이에요. 예쁘게 피는 꽃입니다. 요 아이들은 지금 가져가셔가지고 물 주시면은 바로 와 있습니까? 꽃도 할 거예요. 전진이 지금 세 개라 가지고 가격은 요거는 이번은 가격은 요 꽃이 피는데 50만원 했습니다. 50만원 하고 3번 우리 저쪽에서
그 반달 모양 터번에 심었던 거예요. 그거는 꽃은 여기에 이래가 쭉 이렇게 피는 건 그 덴드리비움, 아노스뭄, 슈퍼붐, 그저 세미알바입니다. 이렇게 예쁘게 피었습니다. 이게 부작분이 아주 멋있게 되는 거예요. 반달 모양입니다. 반달 모양이고, 그 다음에 안드너 그 아노스뭄, 슈퍼붐, 이것도 가격 8만 원입니다. 이게 전진 꽃대 두 대예요. 두 대. 그리고 아노스뭄, 슈퍼붐 요것도 약간 꽃이 세미알바처럼 생긴 건데 요것도 가격이 요기도 전진 있고 요렇게 된 거예요. 8만 원입니다. 미니 페트라고 콕시니아 교배종이에요. 6번은 미니 페트 가격이 6번은 가격 4만 5천 원. 그죠? 여기 보이시죠? 7번 미니 페트도 가격 4만 5천 원입니다. 요게 꽃이 이렇게 예쁘게 폈습니다. 혹시니아 교배종이. 8번 바디시 셀룰레아 가격 6만 원, 멋진 부작입니다. 부작 좀 받아보시면 감탄하실 거예요. 꽃이 이렇게 많이 피었습니다. 향이 진하게 나오고 전진이 그 신화가 두 척이에요. 9라고 9번 스룰로 팬드리아 가격 10만 원. 9번 팬들은 10만 원. 요게 이제 우리 그 유목이 아니십니까? 부작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다다다다 많이 붙어가지고 가격 10만 원입니다. 10만 원이고, 그 다음에 10번 아스트라 아필리엄하고 아노스몸하고 두 개 교배시킨 건데 가격 5만 원. 그죠? 아스트라 요 꽃이 이렇게 피는 거예요. 피는데 꽃이 많이 붙었습니다. 이렇게 쭉 많이 붙어가지고 굴비에 붙어가지고 있는 거고, 요거는 가격 5만 원입니다. 교배종입니다. 교배종이에요. 미와스꽃. 미와스꽃 여기에 꽃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숫자가 많은 거예요. 숫자가 많은 앞으로 올해 내년에 아마 대박이 될 거예요. 이게 이제 그나마도 꽃도 이제 지금 피고 있고. 미와스꽃 일반 미와스꽃에 노디게시처럼 일반 핑크가 붉은색이 아니고 요거는 그린색이에요. 그린색이기 때문에 꽃이 오래 가고 향이 엄청나게 좋은 향이에요. 이게 내가 봤을 때 신화가 아니었습니까? 신화가 15개 정도 아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뭐 대박입니다. 65,000원이면 대박입니다. 반다 셀룰레스 센서 교배종 가격 35,000원입니다. 12번 여기에 꽃이 이렇게 핍니다. 교배종 35,000원. 13번 반다 셀룰레스 센서 교배종 요것도 3만 원. 이제 요거는 꽃이 아직 피지를 않았습니다. 14번도 이렇게 꽃이 이렇게 피지 않았습니다. 요 꽃이 피는 거예요. 요는 색 화형이 피는 거예요. 15번도 셀룰레센스 반다 교배종입니다. 요것도 이렇게 나오고. 요것도 35,000원. 15번도 35,000원. 16번도 똑같은 종이 동일종 35,000원입니다. 17번도 반다 셀룰레센서 교배종 35,000원. 18번 셀룰레스 센서 이렇게 교배종 내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여기 이제 이쪽으로 반대편으로 꽃대가 가고 이것도 35,000원입니다. 19번도 셀룰레스 센서 교배종 35,000원. 여기 꽃이 지금 한참 자라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20번 반다 셀룰레센스 교배종 35,000원. 요게 이제 꽃도 이제 지금 자라나오고 있고. 21번 반다 셀룰레센스 교배종 35,000원. 21번 요렇게 이게 지나 요 꽃대 뒤에 요렇게 꽃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22번은 코일로스틸리스 파킨소니아 에피덴드럼 아니십니까? 파킨소니아예요. 동의 에피덴드럼 파킨소니아
요 이제 요런 꽃이 피는 거예요. 이게 밤에 야간에 막 엄청나게 향이 납니다. 요게 지금 저희 부양에서 이번에 수입해 가지고 일반 이제 나눔에서 요 정도 되는 거면 거의 20만 원이 다 넘는 효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뿌리 다 순화가 다 끝난 상태에서 저희들이 판매를 하기 때문에 22번 그죠? 코일로이 스틸리스 파킨소니아 요것들 저희들이 그 22번 가격 10만 원, 23번 그죠? 23번 이렇게 순화가 끝났습니다. 여기에 신화 뿌리가 다 내리고 있는 중이에요. 뿌리가 다 내리고 있기 때문에 걱정, 여기 보시면 뿌리가 다 내리죠. 이제 지금은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다 순화가 다 끝났기 때문에 요 중에서 잘 하시는 분들은 요 안에 꽃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23번 가격 10만 원, 또 24번도 여기에 보면은 뿌리가 아주 순화가 잘 돼 가지고 이제 뿌리가 잘 내리고 있습니다. 뿌리가 잘 내리고 있어 가지고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 그러면 요것도 신화가 지금 꽃대는 올해는 꽃대는 없고 신화가 잘 키우셔 가지고 내년에 꽃 보시기 바랍니다. 25번 그 코일러스 딜리스 파킨소니아 가격 10만 원, 그죠? 요것도 25번도 이 뿌리 순화가 끝이 나 가지고 잘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한번 보시면은 잘 자라고 있습니다. 26번도 순화가 끝이 나고 안에 뿌리가 파고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게 보이시죠? 뿌리가 끝나고 26번도 이렇게. 요는 아이들은 굉장히 국내에서 구하기가 힘든 종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부양에서 수입해 가지고 아주 저렴하게로 판매를 하는 거예요. 가격 10만 원씩요. 우리 부양 토분에 부양에서 이제 제작했던 그런 토분에 탁탁탁 심어져 가지고 요대로 다 기르시면 되는 거예요. 이 가지고 가시면은 되도록이면은 지금 물을 잎에는 물을 주지 말고 위에서만 살짝 부어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위에서 여기서만 조금씩 부어 주면은 잘 자랄 거예요. 잎에 붙여지는 것 때문에 잎이 탈수가 아마 조금 일어날 거예요. 닝구엘라 알바 여기 처음에는 요렇게 피다가 나중에 흰색으로 들어갑니다. 요렇게 이게 꽃이 피다 흰색으로 들어가는데 요게 가격 아니었습니까? 요게 이제 유목에 붙어지가 6만 원인데 이게 너무 등기가 커 가지고 저희들이 택배를 보내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게 꽃이 정말 큰 거예요. 이게 나중에 꽃 보시면은 깜짝 놀랄 겁니다. 향도 좋고. 요거 가격은 27번은 닝구엘라 알바 6만 5천 원, 그죠? 옆에 속가수꽃 아니었습니까? 28번 속가수꽃 6만 5천 원. 요거는 여기 보시면은 봄픽이에요. 봄에 이렇게 내가 아주 예쁘게 피는 거예요. 봄에 피기는데 아직까지 이제 종자 차원에서 이제 이래 가는데 요는 봄픽이는 가격이 좀 많이 비쌉니다. 요게 지금 봄픽이에요. 그 가을픽이가 아니고 봄에서 피는 거는 속가수꽃 요거는 가격 6만 5천 원이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리는데 1번 2번은 다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번 워커리아나 셀룰레아 마리몬도 하고 티포 사특수부 1번 가격은 그 35만 원인데 신화가 났다 아닙니까? 요거는 앞으로 받으셔 가지고 올 중순에 이제 천물을 주시면 될 거예요. 요거는 지금 요만큼 신화가 자랐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2번 가격이 아니었으면, 누이 카스트루하고, 티포 마르시오 실베이라하고 했던 요 꽃이에요. 요 꽃인데, 여기 보면 신화에서 뿌리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신화가, 숯대 속에 들어가고 나면은 물을 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요걸, 그때 이제 다 어느 정도 재배를 해가지고 판매를 하려고 그랬는데, 원치 많이 아니었습니까? 워크레나를 판매 방송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아니었습니까? 뭐 이래 했는데 요거는 받으시면은 앞으로 요것도 아니었습니까? 한 15일, 5월 15일 정도, 5월 15일이나 6월 초쯤 돼서 아니었습니까? 물을 주면, 천물을 주시면 딱 맞을 거예요. 아, 뭐 꼭 주고 싶으면은 종이컵 한컵으로 요 아래로 요쪽으로 열어서 목 맞추기 주시면 되는 거예요. 습도만 유지를 시켜주고. 요즘 이제 조금 더우시더라도 워크레나 노블리오 카틀리아를 집에서 댁에서 기르시는데 베란다에서 기르시는데 최고로 좋은 조건은 아파트 베란다 문을 요즘은 30도가 넘어가도 아니습니까? 문을 닫아주세요. 덴드로빔도 싹이 나고 이럴 때 30도까지는 베란다 문을 닫아주세요. 닫아줘가지고
저녁에는 조금 안 있습니까? 이런 환기리 씻고, 낮에는 요즘 황사도 심하고 꽃가루 안 있으면 이런 거이기 때문에 조금 많이 닫아주시는 게 집안에 건강상 도움도 많이 될 거고, 꽃도 안 있습니까? 관습을 지금 이 시기에는 물을 주지 않기 때문에 습을 가두고 바닥에, 베란다 바닥에 물을 뿌려주시고 이러는 거면은, 그 워크라나 덴드로비움 신화나는 데는 아주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되고, 이후 또 이제 오늘 그 방송해가지고 판매분은 이번 주 안으로 안 있습니까? 이번 주에 채다 보면은 어린이날도 끼고 이래가지고 이번 주에 꼭 이번 주 안, 이번 주 내도록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책하고 똑같이 책 구매하신 분들도 이번 주에 꼭, 그 다음 주에 꼭 안 있습니까?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 지금까지 기다려 주신 거 아닙니까? 뭐 한 일주일 안으로 아닙니까? 꼭 이제 저희 집에 그 저희 부양란의 책이 배달이 왔으니까 꼭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그 책 내용이 굉장히 아름답고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부양에서 이렇게 참 이런 부양 회원이 이렇게 해줬다는 걸 부양인으로서 자부심을 딱 느낍니다. 그리고 예쁜 취미 하시고 모르는 그 조금 도움이 필요하신 거면 언제든지 저한테 문자를 주시든가 전화를 주시면은 저는 감사히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즐거운 휴일 되시고 오늘도 건강하게 멋지게 가족 나들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판매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